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이 오는 2026년까지 42조 원의 재정 다이어트에 돌입합니다. 정부는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등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관리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25.6%포인트 낮출 전망입니다.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2023-202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022-2026 재정 건전화 목표를 34조 1천억 원에서 42조 2천억 원으로 8조 1천억 원 확대했습니다. 지난 5월 발표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지난해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된 실적을 반영한 겁니다.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엔 2023년보다 152조 6천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. 부채는 72조 늘어난 743조 7천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.